다른 영화 싶던데 선배님은 엄청 핫하시네요. 자, 잠시만요. 지금 더 글로리 파트 2 정주행들 다 하고 오신 것 맞죠?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게 하시고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보고 오셔서 뒤풀이로 보시면 좋겠어요. 뒤풀이로 보셔도 또 시원할 박연진 개작살난 장면들 곱씹어 봅시다. 이거였어? 우리 엄마 엮어서 살인자야. 잖아. 제가 우리 엄마랑 합의부터 해. 내가 네 딸 못 찾아낼 줄 알아? 일단 우리 주고받을 게 있죠, 사모님. 어떻게 말끝마다 남의 자식을 입에 올려? 엄마가 돼서 덱사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또 찾아오면 그땐 뭐든지 두 배로 갚을 거야. 저 씨발! 야, 박연진 마지막에 못 쫓아간 거 뭐 발에 크게 걸린 게 아니라 쫄았나 봐.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네요. 여하튼 저 이 장면 볼 때 진짜 껄껄껄 웃었어요. 일단 현남 이모님이 박연진 아래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박연진 이것이 이모님 발 밟고 짓이기는 장면요.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열받았었거든요. 아니 현남 이모님이 네가 무서워서 그렇겠냐고 선아를 딱 약점으로 잡으니까 그 약점이 딱 잡히니까 어머니로서 그렇게 된 것이지. 연진이 니네 엄마는 이해 못할 그 참된 모성애 때문에 말이야. 어쨌든 그 현남 이모님이 억센 대한민국 어머니의 파워로 기싸대기를 두 대 올리는데 와 정말 콜라를 들이킨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었습니다. 어떤 분들 댓글 보니까 이때 싸다고 두 대에 머리채까지 잡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괜찮았겠네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현남 이모님이 우아했어요. 싸다고 두 대와 네 사진 잔뜩 가지고 있다라고 우아하게 말씀하고 돌아서는 것이. 다른 영화 싶던데 선배님은 엄청 핫하시네요. 오, 이혼? 어제 뜬 기사를 이제 본 거야? 좀 전에 했던 학폭 영상? 말들어 취하지 말고 씨발 안 취어? 내가 말했지 혼자는 안 죽는다고. 해보 나이스 데이다. 학폭으로 누구 죽였다고 써있지 않았나? 박연진!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학폭이니 살인이니 뭔 말이야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고달프네. 시즌1 때 동훈이가 딱 예언했던 그 대사네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달픈가 보다 연진아. 그리고 시즌1 때 지가 갑질로 눌러버렸던 그 후배한테도 비아냥거리가 돼버린 박연진. 이것이 바로 사회적 죽음이란 것이다 연진아. 물론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잠깐 나 좀 봐. 뭐냐? 뭔 소리야. 내 동영상 올린 거 얘기는 좀 해야지. 깨! 존나 뭐 대단한 척들 하더니. 어머니. 우리 CC 회원이죠?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예솔이 아빠랑 살짝 싸웠거든요. 예솔이 아빠? 예솔이 아빠? 아이고, 하필 퍼터를 드셨어. 누구야? 어떤 새끼야! 예솔이 도영이의 아니라며. 아휴,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새끼가 접니다. 쟤입니다, 예솔이. 뭐? 그래서 드릴 말씀인데 호적 좀 파주시죠.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현놈들이 내가 니들 가만 둘 줄 알아? 보통 드라마에서 시어머니 응원할 일이 잘 없지 않나요? 어이고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휘두르시는데 시원시원 하시더구만요. 아쉽게도 연진이가 피하긴 했어요. 저걸 한 대 맞았어야 되는데. 그나저나 이사라한테 머리채 잡히는 장면. 오, 머리채는 여기서 나왔네요. 싸다구도 맞고 머리채도 여기서 잡혔네. 어쨌든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 이사라가 연진이를 보내버리고 전재준이 연진이를 보내버리고 동훈이는 판만 살짝 깔아줬는데 이 악인들은 지들끼리 물고 뜯고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동훈이가 형사 앞에서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이 좀 싸서 얘기를 했다 한들 그것이 불법인가요? 정말 설계 지렸다. 갖고 나가요. 예솔 절대 인터넷 못하게 하고. 예솔 엄마가 아빠랑 아주 조금 다툼이 있거든? 나 벌써 다 봤어. 엄마 친구 괴롭혔어? 뜨거운 거 몸에 댔어? 아니, 아니야 예솔아. 엄마도 나가. 엄마는 이제 자랑스럽지 않아. 파트 1 때 연진이가 제일 무섭다고 한 것이네요. 예솔이가 다 알게 될까봐.
그게 무섭다면서. 이제 다 알았네요. 연진이 너의 꿈 현모양처 박살나버렸는데 예솔이는 널 닮지 않을 예정으로 보인다. 너무 잘 됐군요. 비켜요. 안녕하세요. 문동훈입니다. 누구? 그럼 이 소개는 어떨까요? 당신이 이석재를 계획살인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요. 문동훈? 너 혹시? 기억나신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연진이 명찰 가지고 계시죠? 그것만 증거로 내주시면 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연진이를 내주고 스스로를 구하시겠어요? 이대로 살인자가 될지 아님 명찰을 내주고 과실치사 정도로 끝낼지 아주 쉬운 결정이겠지만 어려운 척 고민해보세요. 마치 모성이 있는 것처럼. 대표님 지금 연차 중이셔서. 알아요. 안다고. 다 아는데 와볼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너 모르지? 네가 잃어버렸던 명찰. 경찰서로 온 걸 신 사장이 빼돌려줬고. 이제 됐죠?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엄마, 너 여기 왜 얘 불렀어요? 연진이도 알아야죠. 어머니는 널 내주고 스스로를 구하셨어.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며. 너 줄게, 연진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명찰은 어차피 증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네 어머니 증언 따위 필요 없었어. 그저 궁금했지. 박연진은 어디까지 버려질까? 이제 답을 알았네. 엄마, 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이래?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저런 년 하나 어떻게 못해서 이 사단을 내놓고? 넌 네 딸하고 사이좋게 지내. 난 안 됐다, 그게. 엄마! 엄마! 나나나나나나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 타격이 어쩌면 그 어떤 타격보다 뼈아팠을 겁니다. 그 냉철하던 동은이도 가장 무너질 때가 엄마에게 버림받을 때였거든. 동훈이는 그것이 얼마나 아픈 고데기였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 살려고 자기를 버린다니. 그러고도 떳떳이 그럼 둘 다 죽자고? 너나 네 딸이랑 잘 지내봐. 난 그러지 못했으니까. 하며 고개를 매몰차게 돌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이네요. 그러고 보니 이 바로 앞 장면이 안다고 다 아는데 와볼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장면부터 이어지잖아요. 연진이에게 남편이 떠났고 딸 도 잃었고 지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악인들한테도 배신 다 당했고 누구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어진 연진이 마지막 기댈 엄마, 그 엄마가 너를 버렸으니. 야, 이 대목이 진짜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강력한 복수의 장면이었습니다. 국가수에서 추정한 면적 넓은 둥근 몸. 근데 여기 오늘 어떻게 아신 겁니까? 익명의 제보. 그런데 연진아, 외로움을 느낄 틈새가 어딨어? 사람을 죽여놓고 그건 안 들킬 줄 알았지? 명찰을 보며 외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이제 이 명찰이 내 손에 있으니 살인자로는 안 들키겠구나 생각했을 거야. 내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감성팔이 그만하고 잡혀가자 이제. 손명호 살인 뭐 자세한 얘기를 또 풀어보자면 너 그거 누명이지만 오히려 잘 됐어. 이 살인은 박연진이어야만 합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도 다 비밀로 해줍시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너 이런 모습. 그 어떤 사랑도 남지 않은 혼자인 모습. 너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리 구워! 정숙하세요! 나는 우리의 끝이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억울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억울하지. 근데 그 말은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왜? 뭐가 억울한데 내가? 뭔데? 뭐냐고. 내가 뭐가 억울한데! 이리 구워! 면접 마칩니다! 뭔데? 내가 뭘 모르는데? 야! 문정아! 아! 이 시안이야! 너 진짜 내가 죽여버리네! 아이고 시원해라.
동훈이가 직접 찾아가서 고요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우아하게 팩트로 때릴 때마다 통쾌합니다. 거기다가 너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하나 있을 거다. 네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감옥 안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억울해서 이불킥을 하든 더 괴롭고 미치겠구만. 그런데 말이지 연진아, 이 정도면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너 한 가지 더 돌려받아야 되잖아. 네가 괴롭힌 거, 사람을 발 아래 놓고 괴롭힌 거, 그거 한번 돌려받아보자. 엄마. 어, 자, 김진이다. 대화하지 마세요. 응, 너 팔았던 엄마도 결국 잡혀왔고. 야, 이쁜아. 내일 날씨 뭐야? 군기 바짝 잡혀 있는 것 좀 보소. 요 며칠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면서 30도 가까이 오를 것. 수분을 자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존 생성이 활발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죽겠습니다. 박예진이었습니다. 날씨가 슬퍼 왜? 이 장면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저도 살짝 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박연진이 교도소에서 기상캐스터 되는 엔딩 이게 모임? 뭐 이런 댓글이랑 박연진같이 강한 것은 교도소 들어가서도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듯 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정주행 하신 것 맞나요? 정주행 한번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어디서 이렇게 짤 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명작이니까 꼭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장면은요 기상캐스터 엔딩이 아니라 박연진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저 교도소가 굉장히 센 곳인 것 같은데 센 언니들 지금 누워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낄낄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린 날 동훈이를 짓밟으면서 땡땡 슬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거 기억나냐? 연진아, 네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네. 날씨가 슬프대. 날씨가 슬퍼 왜? 이제부터 연진은 그 체육관에 갇힌 겁니다. 그 체육관에 약자로 갇힌 겁니다.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엄청난 사이다 장면. 더 글로리 파트 2.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전개 속도에 압도당하며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한번 곱씹어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또 재밌을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뒤풀이 안주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해두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